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네, 가즈비아 실리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오늘도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줄 거예요. 바로 크리스 오필리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 또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을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크리스 오필리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크리스 오필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화가예요. 그는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했어요. 바로 코끼리 똥을 작품의 재료로 썼거든요. 이 작품에서 한번 코끼리 똥을 찾아볼래요? 네, 딱 봐도 찾을 수 있겠죠? 그는 이렇게 그림과 코끼리 똥이 잘 조화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작품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코끼리 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 속 여인이 걸고 있는 목걸이도 코끼리 똥이랍니다. 아주 재밌죠?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똥이 음식을 만드는 연료와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보면 훨씬 재밌어요. 이 여인도 볼까요? 아주 멋진 액세서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입고 있는 옷과 뒷배경의 색이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참 멋있네요. 이 여인을 볼까요? 소리 없이 흐느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림 속 여인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그녀의 아들이 어느 버스 정류소에서 인종차별을 당해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래요.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 지구의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을 그려볼 거예요. 그릴 때 나와 다른 인종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려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은 위치 먼저 잡을 테니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부터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먼저 잡아줬어요. 그다음 좀더 자세히 위치를 잡아볼게요.
이거는 손의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었는데요. 이제 얼굴의 표정과 옷의 무늬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다 그렸으면 펜으로 따라 그려서 연필선은 깔끔하게 지워주세요. 꼭 펜으로 안 하고 그냥 연필만으로 해서 채색을 해도 괜찮고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 속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멋지게 완성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았나요? 배경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완성을 해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나와 다른 인종을 보면 처음에는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나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주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하고 다른 인종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